워해머 4만 다크타이드 게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차피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기존과는 달리 네이버 치즈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안 좋은 이유가 있죠. 별로 저도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고 스트리밍하고 하면은 저도 참 편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나쁠 게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8월 몇일이냐? 8월 12일 날 이제 그 영상 재사용으로 이제 그 영상 수익화가 전부 정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그날 당일에 아주 장문의 영어로 해명 영상을 그 유튜브 담당하시는 그쪽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날 당일 바로 풀리긴 했는데 물론 근데 재사용이 뭐가 문제냐면은 저는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냥 유튜브 기열 유튜브의 어버미네이션 인텔리전스가 저를 억울하게 잡아서 제가 수익 정지가 금지된 거고. 그래서 풀린 것도 빨리 풀렸어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영상 재사용화에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같은 영상을 너무 많이 돌렸었다. 한마디로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좀 쭉쭉 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게 사실상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제가 해서 영상을 남기고 여러분한테 올리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또 제가 게임하는 걸 녹화를 해서 그걸 또 편집을 해서 제 채널에 또 계속 게임플레이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두 번 올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실시간으로 한번 올린 걸 저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고 또 그걸 또 따로 일부지만은 잘라가지고 녹화한 걸 또 올리니까 두 번. 그러니까 그걸 더러운 기열 AI 흉물놈이 영상 재사용이라는 이유로 밴을 뭐 먹인 그런 거. 물론 확실히는 몰라요. 유튜브 담당자도 자기도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 없대요. 기열 더러운 AI가 자신만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잡은 거라 가지고 자기도 알 수가 없대요. 담당자도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본인도 모른대요. 참 돌이켜보면 제 채널에 참 아니 저는 뭐 사실상 뭐 제가 채널에다가 뭐 야동 틀어놓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갔다가 뭐 이상한 영상 올린 적도 없고 심지어 뭐 정떡 영상 정치 떡밥 영상 뭐 그런 거를 따로 올린 적도 없는데 참 이상하게 벌써 세 번째 채널 존폐가 위협받았단 말이죠. 첫 번째 때는 어떤 멍청한 외국인 놈이 제가 찍어가지고 AI로 업스케일한 8K 돈 오브 워 1 인트로 동영상을 지가 마음대로 써놓고 그걸 또 역으로 원작자인 나를 불펌러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채널 남의 영상 불펌으로 신고받아가지고 정지된 적 한 번 있었죠. 물론 그것도 금방 풀리고 역으로 그 당사자 참 교육했지만 두 번째는 또 알 수 없는 이유로다가 채널이 그냥 정지됐었죠. 작년에 그것도 뭐 이유가 없었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금방 풀리긴 했는데 뭐 이제 그 또 이번에 영상 재사용 때문에 또 이번에 걸렸죠. 그것도 이유는 몰라. 사실 정확히 이유는 모르는데 이번에 그 수익 창출 금지 이것도 이유는 제대로 모릅니다. 뭐 일단 이유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 제가 그냥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거 따라서 추측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모른대요. 네?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채널 관리자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교정하고 그 해명 영상 올려서 그걸로 반박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해명 영상 올렸더니 어떻게 운 좋아서 이번엔 제대로 빨리 풀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채널이 계속 이렇게 위협받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거로 또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돈벌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실상 용돈도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의 취미생활의 큰 축인데 워해머 채널 운영하는 게 이거를 위협받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해가지고
치지직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 많이 불쾌하긴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다가. 아니, 아니, 이거 왜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치직 가서 또 이거 스튜디오 해서 꾸미고, 이것도 꾸미고, 지금 치직도 안 한 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치직 켜면 한 10중 팔고 사람도 안 와요. 지금 보면 사람 몇 명 있나 볼까요? 9명 있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긴 했다. 한 5명 올 줄 알았는데 4명 더 왔네요. 아무튼 이래서 아무튼 그래도 유튜브로 할 때보다는 사람이 좀 적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불편한 점도 많고. 예를 들어 치지직은 지금 2K 방송이 안 되잖아. 유튜브는 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부태 안 가고 안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채널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리스크의 그나마 파시빌리티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생방송은 치지직에서 하고 영상 업로드 뭐 설정 영상 게임 영상 이런 거 업로드는 기존처럼 유튜브에서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이미 결정된 낙장불입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감내하시게 형제들. 탐탁치 않든 탐탁 마음에 들든 감내하는 방법 감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네 형제들이요. 아 어쨌든 뭐 게임이나 한번 해보죠. 간만에 다크타이드. 참 피곤해. 취미생활도 이렇게 한게 피곤해. 피곤한 게 맞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아 씨발 귀찮은데 그냥 유튜브 때려칠까?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소한 기열스러운 논리로 황제 폐하에 대한 봉사를 또 포기할 수는 없다. 아, 그게 존나 웃긴 것 같아. 이게 유튜브 방송이 안 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씨발, 흉물 AI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네. 레전드네. 근데 그러면은 나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제 그냥 뭐 대형 유튜버 분들 뭐 풍월량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생방송 풀영상 채널 따로 운영하고 그냥 영상 따로 편집한 거 올리는 영상 본 채널 따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는 건가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그냥 편한 거를 택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면 뭔가 그 사람들만의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자, 저주 소용돌이 고강도입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분이 평소에 같이 하시던 한국분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취직으로 옮겼거든. 근데 취직으로 옮기자마자 안 오는 거 싫어하냐? 아, 이거 너무 형제들의 충성심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오? 어느 행성 아이오 설령 아이오브 테라로 가더라도 끝까지 따라올 줄 아는 그 충성심을 유지해야지. 어? 아이오브 테라로 잠깐 왔다고 발을 이렇게 튀는 거 싫어야? 아이고 시작부터 그냥 아주 대단해. 오늘 제가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봤거든요. 참 괜찮은 영화더라고. 이제 단순히 에일리언 1의 그런 팬분들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영화적인 완성도도 아주 좋았어요.
공포 영화로서의 완성도가 아주 좋았어. 그 영화 감독이 맨 인 더 다크랑 이블 데드 만든 사람이거든요. 무슨 페레난드지였나? 그 영화 감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분인데 그냥 에일리언 1 저는 이 영화의 기본적인 그 시놉시스 안 보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의외로 에일리언 1이 관련된 영화예요. 에일리언 1이랑 연관성이 있는 영화고 근데 에일리언 1이라는 영화를 몰라도 볼 수 있어요. 몰라도 볼 수 있는 영화고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에일리언 영화 1편 1편을 안 봤으면은 안 보고 보면은 에일리언 1편을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한 날 것에 그런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 영화를 처음 만약에 보니까. 영화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감독이 아무래도 이블데드랑 그 맨 인 더 다크라고 하는 그 영화 있어요. 눈먼 장님이 집에 침입한 강도들 참교육해주는 명작 영화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참교육 영화인데 그 맨 인 더 다크를 많이 그거랑 많은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좀 사운드라던가 어둠 색 약간 뭐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그거는 이제 맨 인 더 다크에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인데 이블데드적인 느낌도 있는 게 뭐냐면은 고고적인 느낌이 아주 많이 강하고 그리고 이블데드 그 리메이크 영화를 그 이번 에일리언 로물루스 영화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아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이거 보면 아 존나 아프겠다 이런 장면이 좀 많아요. 이블데드 영화 보면은 이번 영화에서도 아 이거 씨발 개 아프겠다 하면서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화가 조금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예, 펄스 라이플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일리언 2 같은 느낌을 기대하시기보다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영화의 중요한 전개적인 그런 장치 이긴 한데 그걸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로 갖다 영화를 전개하는 그런 에일리언 2 같은 느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영화의 어떤 장면을 그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영화적인 장치라고 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근데 영화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게 좀 아쉽다고 하면은 이제 에일리언이 생각보다 이게 약간 그 어떤 그 영화의 메인적인 그런 위기 뭐라 그럴까? 메인 빌런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에일리언이
물론 에일리언이 메인적으로 가장 큰 위협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근데 약간 그 비중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에일리언이 중심이 아니고 비중이 그 위협의 비중이 생각보다 나뉘어 있어가지고 약간 에일리언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와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어. 약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거 약 영화에 갑자기 이상한 거 끼어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확실히 영화 감독이 조금 이제 그런 공포영화적인 걸 잘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포영화로서의 그 주제의식이랑 그런 연출 같은 건 참 잘했어요. 진짜 그거는 리스펙트하는 부분이에요. 에일리언 제가 참 좋아하는 장르인데 좋아하는 프랜차이즈인데 그래도 뭐 스타워즈 같은 꼴은 안 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네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최소한 에일리언이라는 그 프랜차이즈의 목숨은 연장되었다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영화가 잘 만들어가지고 흥행도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볼게요. 그 정도 영화면은 흥행 못하는 게 이상하지. 특히 심지어 이런 더운 공포 더운 날에 그런 공포영화가 실패하진 않겠죠. 가만있자. 아 글쎄 스바투 나오면 다크 한동 안 할 듯.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다크 하는 이유가 그나마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지 다타 업데이트 안 되는 이상은 솔직히 말해서 할 이유가 없죠. 뭐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데 솔직히 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똑같은 거 뺑뺑이 도는 거거든. 물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집중력 거의 집중력 장애급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거 뺑뺑이 도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했던 게임 캠페인 이런 거 다시 웬만하면 다시는 안 합니다. 아무리 재밌어도 지겨워. 저는 거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스페이스 마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 클래스도 많고 무기도 많고 적들도 많이 나오고 맵도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이스 마린이잖아. 다크타이드가 제가 그렇게 다크타이드를 조금 흥미가 금방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마린이 없었어. 저 그리고 타이랜드도 제가 좋아하는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 마린은 다크타이드보다는 오래 할 겁니다. 내 생각에. 난 타이라인도 좋아해서. 맞아요. 패샤크 놈들 버릇을 조금 고쳐줄 필요가 있어. 형제요, 그 정도 스페이스 마린2 타격감 안 좋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면 워요머 4만 게임 기준에서 상타치야. 데스잉 타격감 형제가 맛봤나 형제? 데스잉 타격감 맛봤으면은 스페이스 마린2는 거의 선녀가 아니라 신처럼 보일걸? 그거 하나님처럼 보일걸? 데스잉이 진짜 스페이스 그 데스잉 진짜 타격감 레전드였죠. 그. 파이어 워리어 그것도 레전드였지. 그나저나 확실히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확실히 치즈계 오니까 예 치즈계 이 도네이션 방식이 치즈인데 그게 좀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황제의 따뜻한 황제폐하의 11조를 좀 많이 덜 주시네요. 너무 그게 슬프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황제폐하의 따뜻한 11조 썼습니다. 그래서 취직한 것도 취직 나름대로의 장점도 언젠간 나오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제. 동시 송출은 제 컴퓨터가 안 돼서 못합니다. 한쪽이 터져요. 취직이든 유튜브는 한쪽이 터져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송출을 하면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동시송출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계정을 또 파야 돼요. 근데 그 계정을 팔 때 내 신상 정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로 계정을 파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의미 그냥 한마디로 상당히 하기 귀찮아.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 유튜브 운영을 그냥 취미로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정도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귀찮은 감수해 가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아니 뭐 이걸로 내가 뭐 100만원 벌고 막 200만원 벌고 하면은 당연히 컴퓨터도 바꾸고 방송 전문인으로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똑같이 일주일에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똑같이 저녁에 지는 해 바라보면서 퇴근하는 그런 직장인이고 게임도 솔직히 말해서 주말에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런 엿 같은 귀찮음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사실 설정 영상 만드는 것도 저의 그냥 패션이지 오울리 패션 마이 패션이지 제 열정으로 만드는 거지. 이것도 이 정도 만약에 유튜브 제가 지금 버는 돈으로 갖다 하면 그 돈을 만약에 월급으로 치고 이걸로 일하면서 설정상 이렇게 만들어라? 일주일에 한 편씩? 아무도 안 할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설정 영상의 퀄리티가 높다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황제폐하의 따뜻한 치즈 도네이션 어떻습니까? 채팅창 상단의 고정 메시지와 치즈 버튼을 눌러서 이 가련한 황제폐하의 종 스틸리전에게 11조의 은총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점. 물론 여러분 잊지 않으셨을 거라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해달라는 건 맞는데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아 씨발 이런 미친. 죄송합니다. 와 존나 억까당했네. 비켜 오그린. 아 오그린 때문에 약 못 먹을 뻔했네. 지금 아까 전에 저 베테랑 한 명이 약 하나 남았어. 약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저 베테랑이 먹으려고 했는데 매너가 있으셨는지 안 먹었어.
지금 채팅창 채팅 잘 글자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 제가 치즈찌개 뭐 세팅을 저도 그래도 나름 장교했던 사람이고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일 있을 때는 준비를 나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치팅 세팅도 좀 해놓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예측 못한 언익스펙티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 즉각 말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놓으니까. 아, 내놓을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요 맵에 있는 건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지. 정리도 다 안 되는데 그냥 스타트를 하냐. 그래도 근데 여담이지만 나 이번 판 지금 저주의 고강도인데 저 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랜덤 팟이라서 이거는 사실상 랜덤 팟이 평소처럼 이제 아군 한국분들이 없는 고인물 한국분들이 없는데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의 실력을 가감없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다. 잘한다. 그리고 그 정도 이 정도면은 잘하는 편이죠. 우리 형제들 아무 말이나 하라고. 나의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건가 형제들? 어허 이런. 아이고 짬짜랑님 아이고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역시 충성파 형제 좋습니다. 아니 호루스에게 충성파네. 호루스에게 충성파 형제 좋습니다. 아니 갑자기 게임 왜 이렇게 돼? 아니 야발 아니 이런 Shit the fuck, man. 형제, 이스트 형제, 지금 우리 다 뒤졌어요. 형제, 뭐합니까? 왜 혼자 놀고 있어? 아, 단검. 레전드. 잘한다. 나를 살려, 형제들. 나를 살려야 이길 수 있는 거야, 형제들. 형제들은 다 죽어도 괜찮지만 내가 있으면은 이길 수 있어, 형제들. 빨리 나를 살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나를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오그린 형제 스킬이 부족했구만. 저 친구는 왜 자꾸 단검 쓰면서 그런 거야? 초고인 쓰라고, 형제. 형제는 워헤머 판타지 사는 게 아니야, 지금. 형제는 지금 워헤머 사만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 나를 살려. 좋아. 그럼 내가 은신해서 이렇게 구하면은 되죠. 이래서 나를 살려야 된다 이거야. 어? 알겠습니까? 나 다 빈말이야. 나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 로직과 콜드 로직과 어? 리즌으로 말하는 거라고. 다 이유가 있다고. 내가 보여드릴게 형제. 나를 믿어. 내가 있으니. 아 씨발 뭐야 왜 총에 맞잖아.
미친 레전드네. 아, 못 구해 나 지금. 아 씨발. 내가 구할게. 내가 구할게. 나 아직 은신 상태거든 거의. 오케이. 씨발 튀어. 뭐야 또 있어? 아이 씨발 또 있는 또 있네. 이런. 약 없어 형제들? 형제들 메디팩 없어요? 다 뒤졌구만. 형제들 정말 만나서 반가웠네. 형제패학께서 좋은데 인도해주겠네. 인도해주시길 빌겠네 형제들. 어 아니네. 아 씨발 내가 쓰러졌어. 나를 살려. 나를 살리면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 우리는 형제들의 목숨보다 나의 목숨 더 소중하게 여기에.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어요. 그래도 이 순간 정말 다크타이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긴장감 좋습니다. 누가 하나 죽었군. 형제와 그대의 명복을 비비고 또 비비고 발도 비비면. 아 씨발. 나도 죽어버렸네. 아 씨발 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빨리 구해 그냥. 아니 구해 오그린 뭐해. God damn what the fuck man. No, man. 젠장. 와, 레전드네. 아니, 그물에 풀린 거 그냥 빨리 풀지. 왜 그랬어? 잘하다가 우린 지금까지. 아니, 그물에 잡힌 사람은 아예 쓰러진 사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냥 구하면 됐는데, 그거 한 1초도 안 걸리는데. 아, 좀 아쉽네, 오그린. 아. 오그린 친구 잘해줬는데 지금까지 나를 또 열심히 구해줬단 말이지 저 친구. 그런데 그렇게 잘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저런 실수를 하다니 안타깝군요. 그래도 오그린 열심히 나 구해줬으니까 죄인은 아니야. 죄는 그대의 죄는 없다. 나를 열심히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 한 판 더 해야겠네. 자 마침 지금 녹화 시간도 39분이네 아 아깝다. 괜찮았는데 말이죠. 뭐랄까 좀 빨리 끝나는 거 하고 싶거든. 이거 하자. 무기를 바꿀까? 무기 샷건 전기 이렇게 갑니다. 나 장실 좀.
복장도 좀 바꿀까? 아, 이런. Right. We've got another kill target for you down in the torrent. This particular heretic's dug into the enforcer station like a swamp chick. You'll be going in through the sewers, so I hope you've got watertight boots. 이 긴장되는 순간, 이 발키리를 타고 행성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긴장된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잠깐 틈이 나서 말씀드리자면 채팅창 상단의 고정 메시지와 치즈 버튼을 통해서 황제폐하의 따뜻한 은총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난 또 실수를 했군요. 지금 저주 난이도의 고밀집 건틀렛인데 어두운 미션이거든. 어두운 미션인데 프레쉬가 없는 샷건을 들고 왔네. 이런 스튜핏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아, 정전 미션이야. 씨발. 아, 왜 내가 못 봤지 이걸? 미친. 벌써부터 하기 싫어진다. 아,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인 건 나도 알지만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정전 아예 앞이 안 보여. 씨. 심지어 지금 사이커 한 명에다 질럿에다가 오그린 한마디로 지금 후레시 들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레전드. 그러니까 어떻게 더블 배럴 샷건 이런 것만 들고 오면은 꼭 정전 미션 걸리네. 근데 사실 내가 고르긴 했어요. 어? 도네이션 11조 황제 폐하의 따뜻한 은총 감사드립니다. 사실 내가 고른 고난의 길이긴 한데 하필 내가 정전 미션인 거 몰랐어요. 사실 말 핑계를 대자면은 정전 미션인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이커가 있어가지고 사이커가 또 그래도 불 가지고 와가지고 다행이, 그나마 다행. 저게 은근히 괜찮네요. 좋다. 아 씨발 꺼져. 채 꺼져. 채 꺼져. 꺼져 꺼져. 안 해. 디모노스트다. 깨우지 마. 뭐야 씨발 싸우지. 뭐
5시간. 아, 이런 미친. 아, 그 핑 좀 그만 찍어, 누구야? 아이씨, 발. 핑 때문에 못 들었네, 아. 아, 적들을 딱, 적들 공격하는 사운드 딱 들으면서 딱 피할 수 있었는데, 핑 찍는 소리 때문에 못 들었네. 아, 핑 때문이야. 난 아무튼 죄 없어. 나를 살려준 오그린 친구, 닉이 정말 레전드구만. 워해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천박한 닉인 것 같아. 그 싸움 실력은 정말 대장이구만, 저 오그린 친구. 같네 진짜. 누가 데모노스 깨웠어. 아, 나 미친 진짜. 제발, 왜 그런 거야 형제? 약을 잘못 먹었나 형제? 우리를 다 죽이고 싶은 거야 형제? 아, 희망이 없구만. 데모노스가 깨어난 이상 우리한테 희망은 없다. 그나마 희망이 있으려면은 데모노스트가 나랑 오그린 말고 다른 사람을 두 명 죽이고 사라지는 거 말고는 없어. 어, 아니네. 꺼져. 어, 데모노스트. 와우, 데모노스트 죽였나? 어떻게 죽였대? 아우, 쉣, 와. 그래서 샷건이 좋은 게 범위가 좋아가지고 적들 이런 호드몹들 정리할 때는 좀 좋은데, 손맛도 괜찮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일어나 형제. 그리고 내가 은신인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은신이라서 형제를 살린 거야.
아. 뭐야? 너 그냥. 절망이고. 너 올렸으면 죽었다. 그쵸. 좀 짜치긴 해,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다. 총알이 없다. 약이나 먹자. 쓰러지셔서 죽을 듯. 스치기만 해. 바람만 스쳐도 사나. 아, 뒤졌다. 여기까지인가? 아니네. 작광 없냐? 자, 총알이다. 야,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난. 저 새끼 죽여. 존나 짜증나게 하죠. 이거부터. 저거부터 죽이지. 아닌데, 저격 아닌데. 어딨어, 저격? 죽었나? 안 돼, 씨발! 내 건데. 근데 오그린 잘했으니까, 오그린한테 양보해주는 게, 팀을 위해서는 맞는 판단이다. 그래, 내가 희생해드리겠습니다, 오그린. 잘하니까, 내가 팀을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총알 없나? 아, 씨발. 눈깔 저 참 번쩍이는 저 안광 봐봐. 어우, 극혐이네. 와, 좋다, 우그린. 야, 역시 당신.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맙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일어나. 아니 거기서 싸우지 말고 여기로 와 빨리. 한 상자. 아이씨구. 저 친구 질럿인데 왜 나보다 더 많이 쓰러졌냐? 돌아갈 길이 없어 이제.
knife in the back. You're so little. Arrows gonna explode. Okay, 오케이, 이제 마지막 구간까지 왔어요. 전기맛 좀 볼래? 이 내일도 방송해요. 보스로 나오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의 어떻게 보면 멸한되는 보스 컨텐츠 뭐 중에 하나지만은 대장 그냥 허접이죠. 캡틴 별 의미가 없다. 이제 광복절이군요, 진짜. 아, 그래도 이번엔 깼다? 못 깰 줄 알았는데 깼네, 이걸. 쥐지. 시원하다. 쉬지.